아이서티와 아이유인나가 찾아가는 도심 속 숨겨진 핫플레이스 아이서티 디스커버리스. 추리문학의 성지 부산 추리문학관. 비키니 가져왔어?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한 발 늦었어. 너무 좋다. 일단 언니가 불렀어요. 처음이다. 아 이제 어디 가나? 일단 바닷가를 한 바퀴 돌아보자. 여행 와가지고 차 타고 다니는 건 처음이다. 맨날 우리 뚜벅이로 다녔잖아. 맞아 맞아. 정말. 아무튼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니까 너무 좋지. 너무 트렁크에 좋아. 우리 필요한 물건들도 진짜 편해, 다 있고. 진짜 편해. 트렁크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얘는 아이유예요. 언니는 금방 나는 책 읽다가 한 세 쪽 해서 그래서 오늘 피부가 이렇게 좋은가 봐. 아, 좋아, 좋아. 오늘 어제 진짜 그래, 꿀잠자가지고 정말, 피부가 정말 막 책은 좋은 거라니까. 아 거기 가볼까 우리? 어디? 추리문학관이라고. 추리문학관? 추리소설 좋아하는 막 진짜 그런 애호가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성지순례 같은 곳이라 그랬거든. 진짜. 거기 가볼까? 좋아 좋아 좋아. 오늘은 책을 한번 쓸어보는 건가?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 밥은 제비 추리 먹을까? 그러고 나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오늘 왜 이렇게 추리하게 입고 왔어? 내려줄게. 여기 되게 경사가 엄청 가파르다. 그치. 달려볼까? 진짜 여기서 달린다고? 아, 그럼. 이거 뭐야? 차가 좋은 거야? 언니가 운전을 잘하는 거야? 이거 확실히 차가 좋은 거 같아. 좀 주차를 해야 되는데 어디 주차할 데 없나? 찾아봐봐줘. 주차? 저기 하면 되겠다. 좋긴 한데 도전? 도전! 남들이 하는 대론 지루해 모두가 하는 대론 나이스! 와 봐봐 진이 여기 있는 열 중에 내가 제일 잘했지? 오, 진짜 잘했다. 아, 언니 어떠니? 진짜 인정, 인정. 내가 탄자도 남과 달라 특별하잖아. 배심 좋은 갈색 줄기 때를 기다렸다. 이래서 요령을 읽었다. 휩쓸려 다니고 싶지 않아. 나만의 길을 찾아. 다음에 또 오자. 기대 안 해도 너무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고 달라. 아이스타트를 발견하다. 즐거운 일상을 발견하다. 다음에 어디로 갈까? 달려!